그럼 이번에는 무슨 띠 하실 거예요? 닭띠요. 네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닭띠이신 분들은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만의 신념. 그리고 이분들은 의외로 의리파이신 분들도 많은데, 한 가지를 알면 그 한 가지가 다인 줄 알고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도 직선적이신 성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다방면을 보기보다는 한 면만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뭐 직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잘 풀어가신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 성격을 잘못 풀어가면 고집 있어 보일 수도 있는, 그리고 내적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내적에서 본인 스스로 충돌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복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 띠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 30세 개유생이신 분들은 그동안에 너무 굴곡이 많았고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되는 듯 하면서도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희한하게 막혀있던 것도 뚫리는 해라고 하니까, 그 끊겼다, 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유지를 하시면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 길로가 뚫렸다, 올해는 뭔가 잘 된다, 잘 풀린다, 이제 내가 뚫렸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42살의 신유생, 뭔가의 그 지난 날들의 노력은 가상했으나 노력의 끝은 항상 끝이 뭔가 일이 흐지부지 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 노력했던 것들을 가지고 차츰차츰 조금씩 일어나는, 성장하는 해라고 하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가지고 그래도 이분들은 한 가지밖에 모르셨기 때문에 한 우물만 파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우물에서 물 나올 때까지 파시다 보면 물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옛것을, 내가 알던 것을 가지고 꾸준히 가셔야 실패가 없다, 좌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54세의 기유생, 뭔가의 그냥 추운 바람이 금방 생각이 나는데, 그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춥잖아요? 근데 나한테 느껴지기에는 더 큰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진짜 강추위, 꽃샘추위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또한 올해는 너무 우울하실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힘겹게 왔는데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냥 좌절하지 마세요. 올해 닭띠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으신 해인가 봐요. 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집안의 가족에 대한 불화도 조금 많기 때문에, 올해 닭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집안 식구들을 보자면 상문의 기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혹은 멀쩡하셨던 분, 어르신분들이 갑자기 아프셔서 집안에 누워 계시는 분이 생긴다든가, 가정의 불화가 조금 많이 생기는 해니까 내 식구들을 좀 많이 돌봐야 되는 해이기도 하고, 66세 정유생, 이 분들은 그동안에는 잘 넘겨왔어. 그래서 이제 안정권을 찾았는데, 그게 안정권이 들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느슨해지잖아요. 게으름 피지 마시래요. 하던 대로 유지를 하셔야 내가 읽어놓은 대로 가져가시지, 내가 조금 편안해졌다고 느슨해지거나 조금 이렇게 손을 놓게 되시면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읽어놨던 거 다 일을 해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